땡볕이가 많이 나온다고 땡볕에 가서 계시면 안 되고요. 네. 그늘에 잘 피해서 식물들여다가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에 산행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낮 12시 전후가 가장 이제 피톤치드가 왕성하게 발생한다고 하니까 네. 아침에 좀 서두르셔서 이 시간에 맞춰서 네. 산에 가시면 더 효과가 네. 좋겠습니다. 네. 오전 시간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장소도 있네요. 장소는 뭐죠? 물가나 산 중턱이라고요. 아, 네. 아까 그 음이온 발생과 관련해서 숲에 가면 음이온도 많이 발생을 하고 피톤치드도 많이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요. 음이온이 발생하는 곳이 가장 높은 곳이 물이 많은 곳입니다. 물분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 계곡처럼 물이 떨어지는 곳, 그다음에 물분자가 움직이는 그다음에 식물이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 곳. 그러다 보니까 계곡에 가게 되면 그 온도가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공기의 유동이 몰리게 되면서 피톤치드도 좀 더 많이 받아들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계곡에서 음이온과 함께 피톤치드를 마음껏 느끼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산을 걷다 보면 산 꼭대기라든가 산 밑보다는 산 중턱을 걸어 다니시면서 공기의 유동이 너무 강한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서 하시는 것이 피톤치드를 뭐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피톤치드 200% 즐기기 마지막 수종 이것도 중요하죠. 네. 나무의 종류는 침엽수. 아, 그 소나무 같이 뾰족뾰족한 예, 그런 나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일반적으로 이제 화렵수보다는 잎이 넓은 그 나무보다는 이제 소나무, 뭐 전나무, 잣나무, 편백나무 이런 침엽수들에서 피톤치드의 함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다만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산 대부분은 섞여 있습니다. 혼효림이라든지 또 숲에 한 가지 수종의 나무만 있는 숲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뭐 수종을 가리는 것보다는 침엽수나 화렵수나 다 좋으니까 일단은 숲을 즐기고 숲을 사랑하고 아끼고 자꾸 노출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일 아침 드시고 네. 오전에 한 9시 정도에 출발하셔가지고 가까운 숲을 찾아서 좀 즐기고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물가나 산 중턱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피톤치드 제대로 즐기는 법을 포함해서 숲에서 만나는 힐링 건강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숲을 찾으면서 건강이 달라졌다는 사례자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찾은 이곳. 숲으로 향하는 사람들. 깊숙한 숲에서 어떤 수업이 진행되는 걸까요? 작년 3월부터 저희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으신 그 심내 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이제 30명 정도 모집을 해가지고 저희가 숲에서 주 2회 걷는 거라든가 아니면 숲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숨 쉬는 거 이런 것들을 교육을 했어요. 처음엔 건강 때문에 숲을 찾았지만 지금은 모두 숲 애호가를 자칭할 정도라는데요. 혈압이 안 떨어져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산에 다니고 하면서 요즘 들어갖고는 정상이에요. 그 선생님도 어떻게 이렇게 혈압이 좋으냐고. 파란색을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기분이 확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고. 여기 산에 다니면서 당뇨 수치도 낮아지고 고지혈증도 낮아지고 특히 좋은 건 살이 많이 빠졌대요. 그런데 단순히 운동을 위해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연을 좀 더 가까이에서 느끼기 위해 맨발로 흙길을 걷는데요. 또나 당뇨가 있는 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나무와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과 더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숲을 찾는 주부들. 그러다 보니 기대어 운동하는 지정나무도 생기고 숲이 친구처럼 가까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드디어 숲을 찾은 기쁨이 배가 되는 곳 산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산에 오를 때마다 기분이 벅차오른다고요? 시원하고요. 모든 것이 제 발 아래에 있어서 힘이 쑥 들어가는 것 같고 업되는 것 같습니다. 김성숙 씨는 숲 치료를 받고 나서 집에 작은 정원을 꾸미기 시작했는데요. 같이 가시죠. 네, 맞아요. 네. 선천적인 당뇨를 앓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낸 김성숙 씨. 숲 치료를 받고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치료 과정에서 배웠던 것을 일상에서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꼬리를 제가 다 만든 겁니다. 숲 치료에서 접한 식물을 기억해뒀다 집에서 키웠다는 김성숙 씨. 회원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가꿔온 화분들을 소개하는데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얼만큼 컸나 들여다보게 되고 또 제가 사랑을 많이 베푸니까 걔네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아름다움과 또 기쁨을 저한테 줘요. 숲 치료를 통해 건강도 되찾고 행복까지 얻었다는 주부들. 앞으로도 숲 열심히 가시고